안녕하세요. 강민정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고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두 자릿수 시간외 거래에서 폭등을 했습니다. EPS가 1달러 9센트로 예상치인 92센트를 크게 능가하는 흐름 보였고요. 매출이 71억 9천만 달러를 보이면서 역시나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내놨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데이터 센터 매출이 두드러졌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 연간 14% 증가하면서 42억 8천만 달러가량으로 보고가 됐는데요. AI 반도체 분야의 선두 주자로 꼽히지만 엔비디아 측은 GPU 수요도 견조하다고 밝혔습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사용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칩을 공급받고 있는 인터넷 회사들 수요뿐 아니라 클라우드 회사, 즉 GPU 쪽 수요 또 견조하면서 회사의 실적 퍼포먼스를 이끌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호실적으로 시간외 거래에서 30% 가까운 급등 흐름 앞서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준에서는 5월 FOMC 회의록,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 당국자들 간에는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놓고 약간의 분열이 일어난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더 많은 참가자들이 동결 쪽에 무게를 실었다는 분석입니다. 의사록을 보면 참가자 가운데 몇 명이 어느 쪽 의견을 지지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Some, 일부 위원은 물가 안정 속도가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까지 너무나 현저하게 느리다라는 의견을 내놨고, several이라는 표현, 여러 명은 추가 금리 인상이 불필요하다라는 쪽에 반대쪽 손을 들어준 겁니다. 통상 연준이 의사록에서 쓰는 단어를 미뤄볼 때 관습적으로 일부라는 표현보다는 여러 명이라는 쪽이 더 다수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 CNBC에서는 금리 동결 쪽에 더 많은 이들이 무게를 둔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뷰 세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반기는 이제 아마존의 차례다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즈호 증권에서는 아마존을 올해 하반기 탑픽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목표 주가도 16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마존 올해 주가 퍼포먼스가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올해 연초 대비 주가가 37%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같은 기간 100% 넘게 급증한 메타 그리고 110% 넘게 폭등한 엔비디아에 비하면 주가 상승폭이 미약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최근 아마존 웹 서비스 AWS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이 AWS 같은 경우 데이터 보안 측면에서 고객들을 상당히 만족시키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생성형 AI는 일반형 컴퓨팅보다 상당히 단가가 높기 때문에 향후 마진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AWS 매출은 2분기에 저점을 찍고 올 하반기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미즈호 증권의 평가였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뷰 마지막 뉴스도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샤오펑의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데요.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고 향후 판매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네, 사측에 따르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5억 7천만 달러대를 기록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향후 전망도 좋지 않게 내놨습니다. 샤오펑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36%에서 39%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출 역시나 비슷한 수준으로 39%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실적이 발표되면서 장 초반에 11% 넘게 급락하기도 했던 샤오펑 주가입니다. 이 같은 샤오펑 실적은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실적이 나빴던 이유, 1분기 중국의 거시 경제 환경이 어렵기도 했고요. 또 경쟁사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줄이기도 했고 다른 신생 기업들과의 경쟁도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뷰 살펴봤습니다.